방정식 이거를 만족하는 음이 아닌 정수의 순수상. 음이 아닌 정수의 순수상. 음 아닌 정수다. 그지? 그럼 0도 된다는 말이지. 자, 고를 때 음 아닌 정수상을 몇 상 만들 수 있냐면 3H7만큼 만들 수 있는 음 아닌 정수니까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총 3H7이야. 그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뽑을 때 했기 때문에 요게 분모가 돼. 그럼 요런 해 중에서 XYZ가 모두 양의 정수, 즉 자연수해. 그럼 자연수해는 미리 하나씩을 주니까 4개가 남지. 그래서 요게 3H4. 전체는 3H7. 그 중에서 3H4. 83. 이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있노?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은 요런 게 이등변이잖아요. 요것도 이등변. 요쪽도 이등변. 자, 요거 한 개, 두 개, 세 개네, 그지? 자, 세 개인데 각 꼭지점마다 세 개씩 생기게. 각 꼭지점마다. 그런 꼭지점이 총 8개요. 자, 요런 거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지금은 요렇게 세 개를 그렸더니 정삼각형이 생겨, 안 생겨? 지금은 정삼각형이 안 생기니까 다른 꼭지점에서 그린 삼각형과 겹치는 게 안 생기지. 그래서 그런 게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 지금은 정삼각형이 없기 때문에 각 꼭지점마다 모두 서로 다른 세 개씩이 만들어져. 21번. 이 외웠어? 저요? 차 타고 집에서 약간 14분이 걸렸어요. 걸어가는 게 빨랐어. 왜? 몰라. 와, 오늘은 준수도 오고 윤자도 오고. 세희하고 동현이. 백동현이 원래 못 오고. 아, 세희 오늘 맞다. 뭐 때문에 못 온다. 연락 왔습니다. 자, 그 다음.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내부에 임의로 점을 잡을 때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자, 요거는 기하학적 확률이야. 점P를 사각형 안에 찍으면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무수히 많이 찍는 그 경우 중에 예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자, 예각, 둔각 하는 것은 90도, 직각을 기준으로 그보다 클 때, 작을 때. 항상 부등식은 등식부터 푸는 게, 등식부터. 90도보다 작은, 그럼 그거는 90도가 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돼. 90도가 되는. 90도가 되는 거는 요게 지름인 요런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원주각이 90이니까 요게 다 직각이야, 직각. 요 원주 위에 있는 점은 어디를 잡더라도 직각이야, 그제? 그럼 점 P가 어디를 가야 예각이 되느냐 하면 요 원주보다 더 멀리 가버리면 돼. 지금 그린 것 같이. 요렇게 하면 예각이 되고 이 원주 안으로 이렇게 점이 들어와 버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둔각이 되는 거야. 그럼 예각이 다 있으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면 되겠죠, 여기에. 자, 그거는 1-1-, 반대로 요 안에 찍히는 그런 경우를 빼면 되겠네, 그지? 요것이 아닌 영역에 있는 게 그 P니까. 그럼 1-. 자, 분모를 뭐라고 두느냐 하면 점의 찍힌 개수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점의 숫자는 생각할 수 없지. 그래서 전체 넓이를 보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인 했기 때문에 요거 넓이는 이렇게 돼. 전체 넓이. 그 전체 넓이 중에 요 빨간 부분은 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 반지름이 2분의 1입니다. 반지름이. 반지름이 2분의 1인 반원이에요. 반원. 그래서 반원은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그거의 반이니까 2분의 1. 해서 8분의 파이.
그래서 요 원 안에 찍히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 찍히면 그거는 예각이 된다. 그래서 1-8분의 파이. 요게 기하학적 확률이에요. 기하학적 확률. 자, 22도 마찬가지야.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넓이를 가지고 했던 넓이를 가지고 이거인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이것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했다. 실근을 가질 확률. 여기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지. 요거 판별식 4A제곱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놈이 0보다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A가 4A-5가 요렇게 돼서 A가 0보다 작거나 4분의 5보다 크면 되는 0보다 요렇게 되거나 4분의 5보다 요렇게 될 때 이게 실근을 갖는 거야. 실근을 갖는데 우리는 어디서만 생각하라 했어? 요 안에서만 생각하나 했죠. 요 안에서만. 마이너스 4에서부터 6까지. 여기 마이너스 4부터 여기 6까지. 요 중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초록색 길이 분어 요 길이 하면 되겠죠. 요건 이제 길이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초록색 길이는 여기 빼면 전체 길이는 10이라고 보면 돼요. 전체 길이는. 요 길이 중에 요 길이가 4가 되고 요쪽 길이는 6 빼기 4분의 5. 요게 4분의 6, 4, 24니까 4분의 19가 되는데. 전체 길이 중에 실근을 갖는 부분은 요 부분이잖아. 왜요? 됐지? 분모문제 4 곱해서 식 정리하면 되네. 49는 16 더하기 19 이렇게. 그럼 20, 35. 49는 35. 5, 7, 35, 5, 8, 40. 자, 8분의 7이 되네. 8분의 7. 요것도 역시 기하학적 확률이야. 기하학적 확률. 자, 23. 표본 공간을 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이라고 할 때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자, 공사건은 확률이 0이라는 말이에요. 그치? 그 다음 전사건은 확률이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0 더하기 1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이다. PA 더하기 PB가 1이면 자, 이것도 순간 실수로 틀리기 쉬운 그런 거다. PA 더하기 PB가 1이면 PA 합 B는 전체 집합이 될까? 합이 1이면. 이게 1이야, 전체. 그럼 합이 1인 거는 봐. 자, 요만큼 예를 들어 0.5야. 요 확률이 0.5야. 또 무슨 사건인지 모르지만 요 확률도 0.5야. 그걸 대가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이 전사건은 아니다, 그제? 자, PA 더하기 PB. 자, 어떤 사건 A와 어떤 사건 B. 자, 각 사건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갖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갖겠네. 니은 안 헷갈리도록 조심해. 그 다음 24. 표본 공간 S의 임의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PA 교 B가 PA 교 B. 자, A 교 B는 이 부분은 아무리 크더라도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에 들어가는 뭐 이런 형태에서 아무리 크더라도 이런 형태가 될 때밖에 없지, 그지? 그럼 어떤 하나의 사건 이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A교 B가 제일 클 때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요게 교잖아, 교.
그럼 이것도 같을 수도 있지. 최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거야. A, 교, B. 그럼 최대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0에서 1 사이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PA 더하기 PB는 이거보다 이상이다. 작을 수 있지, 이거는. 그래서 PA가 0.1, PB도 0.1, 그럼 두 개를 더해봤자 0.2인데 0.2는 1보다 클 수가 없다, 그지? 틀렸고. PA 더하기 PB가 1이면 A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1이 되는 게 사건 A가 AB가 이렇게 사건이 되면 물론 그렇게 돼요. 사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는 교집합이 없는 사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조금 전에 했듯이 PA가 요 사건이 그냥 0.5야. 뭔지 몰라도. 요 사건도 0.5야. 어떤 사건이 합니다. 그럼 PA, PB는 그냥 더해주면 1이 되잖아. 1이 되지만 이 전체가 배반이 되지 않는다. 그지? 겹치는 게 있어도 상관없다. 근데 PA 단독으로 생각하고 PB도 단독으로 생각해봐. 그럼 그 각각의 확률이 0.5, 0.5 되더라도 합이 1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겹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수윤이 맞나?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 교 B의 여집합. 이거는 A 빼기 B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확률이, 요게 5분의 1. A가 5분의 2라는 말이지. 5분의 3이란 말이지. A 여집합이 5분의 2니까 A는 5분의 3이야. 그럼 이 부분이 5분의 2가 되겠네. A가 5분의 3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PA, PB. 합이 PA, PB를 더하면 10분의 11이에요. 그럼 10분의 11은 PA가 5분의 3. 그 다음에 PB가 얼만데, 요거 두 개를 더하면 10분의 11이 된다. PA하고 PB를 더하면. 그럼 여기 10분의 6이니까 이건 10분의 5네, 그지? PB가 10분의 5가 되는 거야. PB가 10분의 5야. 근데 요게 10분의 4잖아. 그럼 요 부분은 10분의 1이 되겠지. 그래야 PB가 10분의 5가 되는 거야. 이때 PA 합 B를 구하라. 요거는 요거 세 개 그냥 대주면 돼. PA, PB를 구해서 교집합을 빼도 되고, 자, 지금은 각각 이렇게 다 구해져 있네. 요 세 개를 그냥 다 더하면 돼. 그럼 10분의 2, 4, 1. 10분의 7.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는 3분의 2. PA는 3분의 2. 그 다음 PB는 PB의 여집합이 2분의 1이니까 PB도 역시 2분의 1. 그 다음 B 빼기 A지, 요거는. B 빼기 A. 거기 6분의 1. 아, 여기에 6분의 1. 자, PB가 6분의 3이지. 그럼 요거는 6분의 2가 되겠네. PB가 6분의 3이니까 요 부분이 6분의 1. 자, PA가 6분의 4네. 그럼 요게 6분의 2니까 6분의 4가 되려면 요것도 6분의 2가 되겠네. 그럼 뭘 구하래서? BA 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다, 그제? 요렇게 될 확률을 찾아라 했기 때문에 1-PA 합 B 해줍니다. 그럼 요게 지금 6분의 5네. 그럼 그거에 여사건이니까 6분의 1이 되겠네. 문과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왜요? 문과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으면 어떡해. 뭔 눈으로 봐. 문과들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돼. 뭔 눈으로 봤는데요? 문과들 얼마나 불쌍한지 봐.
A 합 B의 여집합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PA 합 B가 3분의 2가 됩니다. PA 합 B가 이때 PA가 이렇게 돼. PA가. 그리고 AB는 서로 또 배반이라고 해서 자 배반이기 때문에 PA 합 B는 PA 더하기 PB지. 요게 3분의 1. 이때 PB의 범위 구하는 거야. PB의 범위. PB의 범위면 PB가 들어가는 어떤 식이 하나 만들어지면 되는데 A가 요 범위야. A가. 그럼 요 식에서 PA라는 것은 3분의 2 마이너스 PB 요게 PA지. 요 식에서 3분의 2 마이너스 PB 하면 그게 PA야. 근데 PA 범위가 나와 있잖아. 요게 5분의 1에서 4분의 1이다. 요 식에서 이제 PB의 최대 값이니까 요쪽만 계산하면 되겠네. 요쪽만 계산해, 이왕 하면 PB는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게 최대 값이에요. 최대 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요게 얼마? 15분의 10에서 3을 빼니까 7 이렇게. 요게 최대 값이에요. 28.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 PB. 이때 PA 합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셔야 돼요. PA 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셔. 이게 여기 4분의 1 PB 3분의 1 이때 요 교집합 부분을 보자. 공통 부분. 자, 요거를 우리가 X라고 볼게. 자, X는 제일 클 때가 얼마? 4분의 1. 몽땅 작은 쪽에서 몽땅 겹쳐버리면 되니까 이게 교집합은 최대 4분의 1. 최대 4분의 1. 자, 최소 얼마냐면 요게 얼마야? 통분하면 각각을 두 개를 더하면 12분의 7이지. 12분의 7. 그러면 이게 12분의 7이니까 교집합은 0이 돼도 관계없네. 이제 요거 두 개 합해봤자 1이 안 되니까 이거 두 개 합이 만약에 12분의 13이야 그럼 최소한 12분의 1만큼은 겹쳐져 있어야 되지. 합이 1을 넘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합이 1이 안 되잖아요. 합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X 부분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 됐지? 자, 그럼 이제 PA 합 B. 자, 요거는 제일 클 때는 언제냐면 요게 제일 작을 때예요. 그지? 요게 제일 작을 때 요 부분이 제일 커지잖아. 그럼 요거는 0이 될 수 있으니까 12분의 7이 되네. 제일 클 때는. 자, 이 합집합이 제일 작게 될 때는 이 교집합 부분이 제일 커져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게 완전히 통 들어와 버리면 돼. 요럴 때. 자, 그러면 그거는 3분의 1이에요. 엑스가 최대가 되면 합집합은 최소가 되는 거고, 엑스가 최소가 될 때 합집합은 최대가 된다. 승인이 됐나? 29. AB를 포함한 10명의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중에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할 4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을 때. 그럼 4명을 뽑는 경우가 10명에서 그냥 4명을 뽑는 경우지. 이게 전체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이 중에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은 A 또는 B라는 것은 AB 중 적어도 한 명이 뽑힐 확률을 구하셔야 합니다. A 또는 B 하는 거는 A, B 중 적어도 한 명. 항상 적어도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항상 이렇게 들어가. A, B 중 적어도 한 명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A, B가 둘 다 뽑히지 않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A, B가 둘 다 뽑. 그럼 A, B를 제외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지. 이런 경우는 A, B가 둘 다 뽑히지 않는 경우예요. 그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A, B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뽑혔다. 적어도 할 때는 항상 여사건으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30. 두 집합 XY에 대하여. 두 집합 XY에 대해서. XSY로의 함수가 F1이 2 또는 F3이 1이야. 1, 2, 3에서 1, 2, 3, 4로 대응하는 함수 중에, 그럼 함수 개수는 몇 개? 1이 갈 수 있는데 4군데. 즉, 전체는 4의 3승이야. 함수는 전체는 4의 3승계가 있는 거야. 자, 그 중에 F1이 2가 되거나 1이 2로 가거나 또는 3이 1로 가는 경우. 또는이니까 1이 2로 가는 경우부터 해보세요. 1이 2로 가는데. 자, 2하고 3은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그럼 4의 제곱이 되는 4의 제곱. 1이 2로 가는 거. 요거 했다. 자, 이제는 3이 1로 가는 걸 하면 돼. 3이 1로 가는 거. 자, 3이 1로 가는, 요때도 마찬가지로 1이 갈 수 있는 데는 4군데. 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봐. 3이 1로 가는 경우를 하다 보면, 자, 요게 16가지겠어. 하다 보면 그 중에 1이 2로 가는 경우를 계산했지. 요 16가지면 그게 들어있잖아, 이제. 반대로 저쪽도. 1이 2로 가는 요 16가지 중에는 3이 1로 가는 경우도 들어있잖아. 그럼 둘 다 3도 1로 가고 1도 2로 가는 경우는 두 번을 쳤지. 이거 앞쪽 계산할 때도 이쪽을 계산했고, 이거 계산할 때도 이걸 계산한 거죠. 그래서 두 번 친 건 한 번 빼줘야 되겠네. 1과 3이 모두 1은 2로 가고 3이 1로 가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이제 2가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그 4군데만큼을 빼줘야 돼. 그건 두 번을 썼으니까. 1만 2로 대응되는 경우. 3만 1로 대응되는 경우. 그거를 계산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는, 그 계산된 부분 중에는 1이 2로 가고 3이 1로 가는 경우는 두 번 다 계산했잖아. 앞, 요 앞에 거 계산할 때도 계산이 되고, 뒤에 것도 계산이 되고. 그래서 한 번은 빼줬다. 다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5팩 중에, 같은 문자 없으니까, 5팩 중에서, E가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올 확률은, 그럼 E가 여기 맨 앞쪽에, 그럼 앞쪽에 놔놓고 남아있는 요 네 개를 뒤에서 배열하면 돼요. 맨 뒤쪽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요. 맨 앞에 올 때, E가 맨 뒤에 올 때. 경우는 똑같으니까 곱하기 2. 32.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합이 3, 차가 3. 그럼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 2, 1 밖에 없네. 주사위를 던질 때 합이 3이 되는 경우는 1, 2 또는 2, 1. 이렇게 되거나 이제 차가 3이야. 차가 3인 경우는 1, 4, 2, 5, 3, 6, 반대로 4, 1, 5, 2, 6, 3. 합이 3이 되거나 차가 3일 확률. 그러면 합이 3이고 차도 3이 되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런 경우는 없지. 합이 3이 되고 차도 3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럼 요거는 두 가지, 여섯 가지니까 총 여덟 가지를 36가지 중에서 생각해 줘. 이건 두 번 친 게 없단 말이야. 서로 배반이 된다, 배반.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그대로 대준대.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을 세울 확률을 고하시오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을 세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그럼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이 1류를 세우면 전체는 6명이니까 6팩의 경우가 있겠지. 6팩의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 이 말은 1 마이너스 양쪽에 모두 여학생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끝에 모두 여학생을 세웁니다. 그럼 여학생 총 3명이 있으니까 3P2가 됩니다. 양쪽 끝에 모두 여학생을 세우는 방법이 3명 중에 2명. 그럼 2명의 여학생은 양쪽에 섰지. 그럼 남아있는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 즉 4명을 요 가운데에서 이제 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 놈이 4팩이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여사금은 봅니다. 적어도. 그 다음 34.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6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할 때 두 문제 이상 맞히를 합니다. 1 마이너스. 여섯 문제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 두 문제 이상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해야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자, OX로 6문제를 맞추면 경우는 총 몇 가지 생겨? 각 경우마다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6개. 전체 답을 쓰는 방법 수는 2의 6성이에요. 그 중에서 빵 문제 또는 한 문제를 맞춘단 말이지. 그럼 한 문제도 못 맞히는 경우, 맞히는 게 0개인 경우는 OX 문제니까 틀릴 확률도 2분의 1이 6번 그대로 됩니다. 또는 여섯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맞춘 거야. 여섯 문제 중에 한 문제. 그럼 어느 문제를 맞출지를 결정해야 되겠지. 여섯 문제 중에 한 문제. 그럼 맞추는 그 확률이 몇 번 일어나서? 한 번 일어났고 틀리는 확률이 다섯 번이 일어났어. 그래서 전체 여섯 문제를 했을 적에 한 문제도 못 맞히는 경우 또는 한 문제만 맞히는 경우 그거를 전체 1에서 빼버리다. 그러면 나머지는 두 문제 이상 맞추려고 합니다. 이제 독립 시행의 확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꼭지점에 차례대로 번호 1, 2, 3, 4, 5, 6을 붙인 정육각형이 있더라. 이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택하여 그 꼭지점을 연결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만들어진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은, 그럼 삼각형을 만들다 보면 정삼각형이 아닌 확률을 찾는 거지. 그럼 전체 삼각형의 개수는 이 여섯 개 중에 아무거나 세 개를 뽑으면 삼각형이잖아. 만들 수 있는 총 삼각형의 형태도 이만큼 있어. 여섯 개 중에 어느 점이든 세 점을 잡으면 그게 삼각형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정삼각형이 아닐 확률은, 그럼 1 빼기 정삼각형 확률을 빼도 됩니다. 그럼 정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지는 그것만 찾으면 되지. 정삼각형 몇 개인데 요게 정삼각형이에요. 요것도 정삼각형. 두 개밖에 없네, 두 개.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는 두 개. 그래서 전체에서 1 마이너스 정삼각형이 될 확률. 36.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AB라 할 때 이차함수 여기에 대해서 FA, FB가 0을 만족할 확률은, 자 이것도 봐. 요거는 요 방정식의 뜻은 FA가 0이거나 FB가 0이다 이 말이죠. FA가 0이거나 FB가 0이다. 그럼 FA가 0이 되는 경우
FA가 0이 되는데 요 방정식 근은 지금 x 빼기 1, x 빼기 2니까 1, 2가 근이지. 그럼 FA가 0이 될 때는 A는 뭐야? 1 또는 2가 되면 되는 거야. 2는 FA가 자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눈이 AB야. 자 전체 36가지야. 36가지 자 중에서 첫 번째 눈이 F, 나오는 눈이 A잖아. 그 A가 0이 되는 경우는 자 먼저 요렇게 되는 경우는 요게 2, 두 가지야. 두 가지 A가 마크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그때 B는 아무거나 오면 되잖아. 요게 이제 FA가 0이 되는 경우 또는 FB가 0이 되는 경우 마찬가지지. FB가 0이 되면 A는 6가지 중에 아무거나 오면 되고 B는 이 두 개 중에 오면 되겠다. 그런데 요 여기에 1, 2가 1, 2 중에 뭐가 왔어? 그럼 요 6가지에는 1, 2가 또 들어있잖아. 그치? 동시에 되는 거는 한번 빼줘야 되겠지. 동시에 되는 거는. 자, 그 말은 FA도 0이 되고 FB도 0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돼. 그럼 FA가 0이 되는 경우는 A가 1, 2가 되는 거고 FB도 0이 되는 건 B가 1, 2. A도 1, 2 중에 B도 1, 2 중에 오는 거는 두 번을 친 거야. 그 두 번 친 게 몇 가지야? 요거 두 가지, 두 가지니까 총 네 가지야. 2 곱하기 FA, FB가 0이라는 말은 FA가 0이 되거나 FB가 0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FA가 0이 되는 경우 FB가 0이 되는 경우 둘 다 0이 되는 경우를 두 번 쳤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준다 이 말이야. 자, 두 사건 AB에 대해서 PA PB 요거는 PA 합 B의 여집합이네. 그게 5분의 2니까 PA 합 B는 5분의 3이다. 자 PA 합 B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네. 그럼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요. A 합 B는 PA, PB, 빼기, PA, 교, B. 여기서 이제 PA, 교, B를 구할 수 있네. 이게 얼마고 6분 5제. 그러면 6분 5에서 5분 3을 빼면 되네. 5, 6, 30분 25 빼기 18. 30분 7이 되네. 이게 PA, 교, B야. 이제 이거 구하라 했다, 그지? PA 바 B는 PB 분어 PA 교 B다. 이렇게. PB 2분의 1 분어 PA 교 B 여기에 30분의 7 30을 곱해버리면 분모분자에 15분의 7이다. 2번 PA, PB, PA 합 B 자 요게 있으면 자 PA 교 B는 조금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 그게 요거를 계산해낼 수 있다.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PA 여집합 분어 PB 교 A의 여집합 B 교 A 여집합. 그럼 요거는 1-PA가 되고 자, B 교 A 여집합은 B 빼기 A니까 여기지. 요거는 PB에서 PA 교 B를 빼주면 되겠다. 요걸 구하라는 말은 PB의 확률에서 PA 교 B를 빼버리면 돼. 그럼 PB는 여기 있고 PA 교 B는 아까 우리 계산해내면 되지. 요거는 1-PA는 요렇게 계산합니다. B 빼기 A를 계산할 때 B에서 A를 빼면 안 돼. 그지? B 빼기 A 계산하는 건 B에서 A 교 B만큼을 뺀다 이 말이야. PB에서 PA 교 B를 뺐다 이렇게.
자, AB가 서로 배반이고, 자, 배반이면 요렇게 돼 있지, AB는.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1 빼기, 자, PA 여지파 분어, PB교 A의 여지파. 자, 요거는 1-P를 계산하면 되겠고. B에서 B 빼기 A. B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걸 빼버리면 B 그대로지. 그래서 사실은 이 분자 부분은 PB랑 같은 거예요. B 빼기 A인데, 서로 속이 때문에 PB랑 같은 말이에요. 자, AB는 있으니까 이제 대입시키면 되고. 자, 4번 빨리 해봐라. 4번. 여기 다 있나? 자, 여기는 봐. B바 A이기 때문에 PA 분호 PA교 B, PB 분호 PA교 B. 그럼 PA교 B는 5분의 1 PA네. 여기서 PA교 B는 5분의 1 PA다 라고도 쓸 수 있고, 4분의 1 PB다 라고도 쓸 수 있고. 근데 PB는 알고 있잖아. 요게 3분의 1이라고. 그럼 요건 12분의 1이 되는데. 자, 요 식으로부터 PA는 5를 곱하면 12분의 5가 되고, 그 다음 PA 교 B는 12분의 1이란 말이야. PA 교 B가 12분의 1. 자, 요거는 PA에서 PA 교 B를 빼면 되지. PA 빼기 B는, 그러니까 PA 12분의 5에서 PA 교 B 12분의 1을 빼면 12분의 4가 돼서 43분의 1이다. 됐지?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 여학생의 수의 비가 3대 5인 어느 학급에서 T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25%.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3대 5야. 자, 남자와 여자의 비가 3대 5. 이렇게 된다는데. 3대 5. T 영화를 관람한 학생. 관람한 이 학생. 그리고 T 영화를 관람한 이 학생은 전체 25%. 이 학생은 전체 25%니까 전체는 얼만데? 8A잖아, 8A. 남학생이 3A이고 이 학생이 5A야. 그럼 전체는 8A잖아, 8A. 전체의 25%가 T영화를 관람했어요. T영화를 관람했어요. 요 학생수가. 요 학생수가 몇 명이냐면 총 8A명인데 8A명인데 그거의 25%니까 그게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2A가 돼요. 요게 2A가 됐다. T영화를 관람한 이 학생.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이 학생이었을 때 그럼 이 학생은 총 몇 명? 5A입니다.
요즘에만 생각하나? 여학생 중에만 생각해. 여학생은 5A입니다.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T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일 확률은 이 말이겠지, 결국. 자, 요 학생 수는 2A니까 2A결. 그 확률이 5분은 이 말이야. 이 학교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B가 3대 5였지. 그래서 남학생을 3A, 여학생을 5A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전체 학생 수는 8A라고 생각합니다. 8A. 자, T 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은 전체 학생의 25%예요. 즉 4분의 1이지. 근데 전체 학생은 남학생 3A와 여학생 5A니까 8A가 됩니다. 전체 학생은 8A. 그거에 25% 즉 4분의 1을 했더니 2A가 됩니다. 그 2A만큼이 T 영화를 관람했어. 여학생 T영화를 관람한 여학생이야. 이 학급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던 여학생이었을 때 5A 중에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 중에 T영화를 관람한 학생인 경우는 2A명입니다. 5A명 중에서 2A명. 됐지? 조건부 확률. 자, 6번. 다음 표는 어느 학급 남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어떤 온라인 사이트 회원 가입 여부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다. 이 학급의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이 사이트의 회원이었을 때, 이 사이트의 회원이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자, 총 합계는 50명이야. 이 학급의 학생이 임의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이 사이트의 회원이었을 때, 자, 회원이었을 때이기 때문에 회원은 요 중에만 생각하라. 전체를 50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27명으로 보라.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24하면 안 돼요, 그제? 지금 요 중에만 생각하는 거니까 남학생은 9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중에 9명. 9, 3, 27이니까 3분의 1이다. 다음 표는 어느 여행 동호에서 두 여행지 크로아티아와 두바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타났다. 동호 회원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 회원이었을 때 했기 때문에 여자는 요만큼만 여자지.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느냐 하면 X 더하기 8이 됩니다. 여학생 중에서 여자 회원이었을 때 남자는 이제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야. 그 회원이 크로아티아를 선호할, 그럼 크로아티아 선호하는 사람은 X명이지. 요 사람들 중에 X명이야. 자, 그럴 때 그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9분의 5였어. 확률이 9분의 5. 그죠? 요렇게 뽑혀서 이제 계산하는 거네. 9X는 5X 더하기 5, 8이 40. 그럼 4X가 40이니까 X는 12만. A 상자에는 검은 공 3개와 흰 공 2개가. 상자 A에는 자, 검은색이 3개, 그 다음 흰색 공이 2개가 들어있어요. 자, 상자 B에는 검은색이 2개고 흰색 공이 4개가 들어있어요. 임의로 한 개, 상자 한 개를 택하여 공 한 개를 꺼낼 때 그 공이 B에 들어있는 흰 공일 흰 공이었을 때 그 공이 B 상자에 들은 흰 공일 확률은 이렇게 문제 고쳤다 했다. A 상자를 선택하고 거기서 한 개를 꺼내 흰 공일 확률은 5분의 2가 돼. 또는 흰 공을 뽑는 경우는 내가 B 상자를 선택하고 한 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은 6분의 4가 돼. 6분의 4. 이게 이제 흰 공을 뽑는 경우예요. 이 경우 중에 B 상자에서 흰 공을 꺼냈을 확률을 하면 요게 분자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문제를 고쳤다.
자, 네 개의 당첨권을 포함하여 25개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현우, 선재 두 사람이 순서대로 행운권을 하나씩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권을 뽑을 확률은, 자, 뽑은 것은 넣지 않는다 했지. 그럼 좋게 총 2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당첨권이 4개야, 4개. 그럼 연속으로 두 명이 연속으로 당첨권을 뽑을 확률을 찾는 거지. 그럼 제일 처음에 뽑을 확률은 25분의 4가 되겠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사람이 뽑을 땐 상황이 요게 3개고 요게 24개인 요런 상태를 받겠잖아. 주조건 확률. 그럼 24분의 3이 되겠네. 10번. 파란 구슬 N개, 노란 구슬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여러 주머니에 파란색이 N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6개가 들어있어. 한 개씩 두 번 꺼내는데 꺼낸 공은 넣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 개를 꺼내고 또 한 개를 이렇게 더 꺼내. 한 개를 꺼낸 다음에 또 한 개를 더 꺼내. 꺼낸 것은 넣지 않고, 첫 번째는 파란색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란색의 구슬을 꺼낼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요렇게. 요때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자연수 n이 여러 개 나오는 모양이네. 자, 제일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는 n 더하기 6이잖아. 자, 그 중에 파란색 공이 n개니까 요렇게 되고. 그리고 자, 이렇게 파란 공이 한 개 빠져나가면 이제 상태는 요게 n-1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n-1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이 뽑을 때는 전체의 개수가 한 개가 줄어서 n+5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줄어서 n+5가 되고, 자, 그 다음에는 노란 공을 뽑아야 돼. 노란 공은 아직 6개 그대로 남아있지. 요게 6이 된다. 자, 이 확률을 구했더니 그 확률이 11분의 3이었다. 그 확률이 11분의 3이었다. 3은 먼저 약분해버리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분자끼리, 요건 n 플러스 6, n 플러스 5 분의 분자끼리 곱해서 2n. 자, 그게 11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요렇게, 요렇게 그저 곱하면, n 더하기 6, n 더하기 5. 자, 요 놈이, 요렇게 하면 22n이다. 이제 우리 계산만 하면 돼. n 제곱 11n, 그 이항하면 마이너스 11n 되겠지. 22n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하기 30, 요놈이 0이 됩니다. 5, 6, 30에 이렇게 해서 n은 5 또는 6이 됩니다. 그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11. 11번. 현서가 수학시험에서 3점짜리 문제의 정답을 맞힐 확률. 자, 3점은 요거를 맞힐 확률이 70%. 그 다음 4점짜리는 맞힐 확률이 30%. 자, 현서가 3점짜리 문제 4개와 요거 4개, 요 4문제랑 그 다음에 네 문제, 4점짜리 문제 두 개, 요 두 문제 중에서 임의로 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힐 확률은 이렇게. 요렇게 총 여섯 문항 중에 내가 한 문제를 선택할 거야, 그지? 그럼 선택하는 거는 이제 경우가 두 개가 있을게. 3점짜리를 선택을 하고 맞출 확률, 또는 4점짜리를 선택하고 맞힐 확률. 그 두 개를 더하라는 거야. 먼저 3점짜리를 맞힐 확률은, 3점짜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지. 3점짜리는 총 4문제가 있는데 6문제 중에 3점짜리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
여섯 문항 중에 총 네 문항이 3점짜리. 그럼 3점짜리를 선택을 했지. 자, 이제 맞춰야 되니까 맞힐 확률은 0.7, 10분의 7이다. 3점짜리를 선택을 하고 풀어서 맞추거나 또는 4점짜리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지. 여섯 문제 중에 두 문항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출 확률은 10분의 3이다. 12번. 4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서연이와 민영이 두 사람이 서연, 민영 순서대로 제비를 한 개씩 봅니다. 서연이가 당첨 제비를, 민영이가 당첨 제비를 뽑으나 늦게 뽑는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뽑은 제비는 넣지 않는다. 자, 그럼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될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4지. 먼저 뽑는 사람은 A라 하자. PA는 계산하면 여기 10개 중에 4개니까 10분의 4야. 그럼 늦게 뽑는 사람 PB는 확률이 구하면 얼마? 이것도 10분의 4야. 늦게 뽑거나 먼저 뽑거나 확률이 같다라고 했지. 제비 뽑기 할 때 순서 아무 관계 없단 말이야. 먼저 뽑는 사람이 유리하고 막 늦게 뽑는 사람이 유리하고 이런 게 없고 늦게 뽑든 먼저 뽑든 확률은 같은 거야. 요거를 항상 알고 있어. 안 그러면 계산표 해야 되니까. 먼저 뽑는 사람 계산하는 거 쉽잖아. 이렇게 중에 4개 있으면 그냥 10분의 4. 늦게 뽑는 사람은 자 10분의 4인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 경우로 이것도 두 가지야.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이 되고 나도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당첨되는 경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그럼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이야. 그게 10분의 4야. 그 상태에서 나도 당첨이 돼야 돼. 그럼 아홉 개 중에 몇 개야? 세 개가 있겠네. 당첨 제비를 먼저 하나 뽑혀져 나갔으니까. 또는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10분의 6. 그 상태에서 내가 당첨될 거야. 이제 당첨 제비가 4개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돼. 요게 PB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계산하면 그게 10분의 4랑 똑같게 된다. 제비 뽑는 거는 늦게 뽑든 먼저 뽑든 같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다. 누가 더 유리한 게 아니고 똑같다. 문과로 갈 때. 저희도 맞춰요. 요거 하나만 봐요. 13번까지만. N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5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불량품이 아니에요. 총 15개가 있어요, 여기에. 15개 중에 분량이 몇 개 있냐면 N개가 있어요. 분량이. 분량이 N개가 있어. 자, 꺼낸 데 다시 넣지 않은 상태로 두 번째 게 불량품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건 이 말이지. 첫 번째 불량이고 두 번째 양품이 나오거나 또는 첫 번째도 양품이 나오고 두 번째도 양품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닐 확률이. 그럼 첫 번째는 이제 불량이 나와야 돼. 불량. 불량은 15분의 1이네. 첫 번째 불량이 나와야 되니까 불량은 15분의 1. 자, 이제는 양품이 나와야 되지. 자, 양품은 14개 중에 하나가 불량품이 하나씩 뽑아져 나간 거야. 그럼 양품은 양품의 개수는 15-n개가 있었지. 불량품이 n개니까 요게 15-n개. 불량품만 빠져나갔기 때문에 양품은 그대로 있는 거야. 또는 두번 연속으로 양품을 뽑고 불량품이 아닌 것을 뽑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불량품이 아닌 거는 15개 중에 15-n개지. 15- 이게 불량품이 아닌 거잖아. 그리고 14개 중에 이제는
14개 중에 여기서 14개 중에 15-n개니까 14-n입니다. 남아있는 게 14개니까 그 중에 불량품의 개수가 n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양품입니다. 이 확률이 15분의 11이었다. 이 확률이 15분의 11이었다. 하여튼 이거 풀어라.